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여자 가수 능력자 퀴즈입니다.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 저랑 대화하는 내용, 대답,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채팅창에 큰 거 온다. 이거 보고 하나 달려왔다. 예, 누구냐. 본 코너 시작이다. 자,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성재입니다. 네, 너무 반갑습니다. 예, 자, 지금 밤에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 질문 하나 여쭤봅니다. 네네. 그룹이신가요? 솔로이신가요? 아, 저는 솔로도 하고 있고요. 그룹도 네.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? 저 요즘 배성재 아나운서님 완전 좋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저를 좋아하며 지내고 있다? 뭘 보셨는데 좋아하시는 거죠? 최근에 축구 중계하신 것도 축구 중계한 걸 보고 좋아하게 됐다. 맞습니다. 그래요. 갑자기 빵 터지시는데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요. 혹시 술 드시고 계셨나요? 아니죠? 전혀 아니에요. 예? 뭐라고요?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때문에 빵 터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면 배성재 텐 이 방송과 인연이 있으신가요? 네네. 출연한 적 있습니다. 아, 출연한 적 있다. 네. 예. 혹시 배텐에서 운 적 있나요? 좀 전에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. 아, 네. 배텐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평소 배성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? 자꾸 눈물이 나서. 아, 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? 네, 그 항상 아나운서님 뭐 하시는 거죠? 그래요. 그러면 그룹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신다면. 아, 저희 그룹은 춤이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? 네, 어떤 그런 춤들을 주로 춰왔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네. 그 걸그룹이니만큼 그죠? 직캠 네. 영상 이런 것도 많으신가요? 아, 네. 제 직캠이 100만 회가 넘었습니다. 아, 정말요? 오, 네. 축하드립니다. 아,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아,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. 오늘 갑자기 저희 고정 게스트 이종범 작가라는 분이 이제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. 아, 혹시 네네. 급히 연락을 받으셨나요? 아, 네. 오늘 한 오후쯤에 펑크 났다고 예, 예. 연락이 와서 예, 예. 나랑 배텐이랑 뭐 별로 그런 연관이 없는데 왜 나를 갑자기 찾지? 라는 생각으로 너무 긴장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혹시 그럼 배텐과 또 연관도 있으시고 이종범 작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?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아, 네. 그 휘파람 부시는 거 본 적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네. 그리고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다면? 저의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좀 눈물이 많은 게 매력이면서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아, 눈물이 많다. 예. 네. 그러면 목소리 힌트를 좀 들려주시기 위해서 본인들 뭐 본인 솔로나 이제 그룹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혹시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을까요? 아, 네네. 그 제가 요즘에 되게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. 네네.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. 뭐죠 노래가? 아,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움팔룸파입니다. 빰 빠빠빰 빰빰빰빰빰 움팔룸파 둠파티뚜 I got a tragic tale for you 움팔룸파 둠파티띠 If you are wise you'll listen to me. 자, 네, 최근에 원카를 너무 재밌게 관람을 해서요. 그래요.
질문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. 가수 맞나요? 질문이 너무 무례하시네요. 아 그런가요? 아 죄송합니다. 네.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 코너인데 가수 맞나 여쭤보고 싶었고 제가 너무 박수를 뜨뜨미지근하게 쳤나요? 조금 와. 바로 감사합니다. 예. 부끄럽네요. 그래요.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.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. 그러면 잠시만 기다렸다가 본인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.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누군지. 벌써 끝났나요? 예. 아니 그러니까 좀 이따 정체를 밝혀달라고요. 너무 아쉬워요. 질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. 질문 하나만 더 해달라? 네. 또 반복된 질문인데 혹시 어제 술 드셨나요? 아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. 아 그런가요? 저는 네, 좀 알겠습니다. 건강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원래 술을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래요. 질문이 다 말랐는데 질문을 요구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.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정체를 밝혀주세요. 네, 제 정체는요. 러블리즈 정예인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정말 정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예인 씨였군요. 놀랐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배송자 아나운서님. 저 진짜 팬이에요. 목소리 풀어주세요. 예, 이상합니다. 저 원래 평소에 말투가 원래 이래요. 와 감쪽같이 본인을 소개했네요. 아닙니다. 예.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길래 이렇게 마치 화장실에 전화하듯이 조용히 얘기하십니까? 저 그냥 집 거실에 앉아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지금 그래도 목요일 밤인데 내일부터 이제 연휴인데 그냥 혼자 네. 집에 계세요? 네, 뭐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그래요. 네. 예. 말투 열받는다고 하신 분들인데 목소리 좀 풀어주시면 되나요? 네. 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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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제 내일 더잡 퀴즈쇼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시게 돼서 맞아요. 예. 무슨 일로 결석하시는 거죠? 제가 그 스케줄이 불가피한 스케줄이 있어서 네네. 내일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꼭 함께하겠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모두들. 예. 원래 전화 연결되면 홍보가 목적이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혹시 홍보할 거 있나요? 그러니까 많이 급하셨나 봐요.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. 많이 급했죠. 왜냐면 게스트가 네네, 많이 급하셨던 것 같은데요. 예, 예. 거기까지 갔습니다. 네. 예. 혹시 뭐 홍보할 거 없습니까? 홍보. 홍보할 거 저 뭐 저희 더답 퀴즈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매주 금요일마다 네네. 나오고 있고요. 또 그 곧 저의 커버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. 홍보할 게 정말 없네요. 그치? 커버 영상 올라간다? 네. 커버 영상이 저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. 예예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하겠습니다. 예예예.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언제든 연락 주세요. 배텐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청취자 여러분들,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? 다음 주인가요? 이번 주랑 다음 주입니다. 네, 못 찾아뵈서 저가 너무 보고 싶으시겠지만, 조금만 그 마음 참으시고, 제가 다시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배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사랑해요. 양 꿈꾸세요. 예. 근데 커버 영상 올라가는 게 움파룸파인가요? 움파룸파는 아니고요. 움파룸파는 아니죠? 최근에 챌린지를 했어요. 뭔가 열받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. 기대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